담비 무역의 사례를 통해서 명령과 금령을 바로 잡을 필요성을 기술하다. 우리나라의 풍속은 명령을 어기게 위령을 좋아하고 법을 어기게 범법을 가벼이 여기지만 수달 가죽을 금하는 규정 하나? 비일금만은 아무도 이것을 어기지 않고 있다. 담비는 속칭 산수달 산딸이다. 정묘년 이전에는 귀천을 따질 것 없이 모두 이것을 가지고 귀마개를 만들어 귀를 가렸다. 하지만 외산 제품이 토산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가장 검은 것을 청하기라 부른다. 상품의 가격은 15필이며 최하품의 가격이 오히려 2, 3필 정도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고통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선왕 때에 금령이 내려져 혹은 묘피 혹은 황서피로 대체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가격이 싸고 또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이후로 외노가 예전의 가격으로 팔 수 없게 되어 한 마리의 담비 가격이 겨우 반필 정도였다. 난리 후 점차 귀마개를 만들게 되었지만 검게 염색한 담비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가격도 뛰지 않았다. 이것은 다름 아닌 백성의 마음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놓고 본다면 명령이 행해지지 않고 금령이 바르지 못할 경우에는 항상 그 옳지 못한 점, 부시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